대선을 앞두고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대선을 앞두고 눌림목 치고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체크해 보고 싶다. 어때요? 볼까요? 다우존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로요. 1990 몇 년도야? 8년도? 8년도에 나스닥이 거래를 다우가 거래되기 시작했는데 다우 나스닥이 보시면요. 이제 4년씩 빼자고요. 4년씩. 예. 2020년도로 넘어가면 되겠죠? 2020년도. 눌림목을 줬나 안 줬나 보자고요. 자, 2020년도. 자, 2020년도죠? 19년, 20년도죠? 눌림목 확실하게 줬죠? 그죠? 대선 때, 대선 해에 눌림목 주죠? 그죠? 눌림목 주고 올라갔어요? 그죠? 눌림목 주고 올라갔다. 자, 눌림목 주고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잘 봐요. 16년도, 여기죠? 이 자리? 눌림목 16년도에, 16년도에 이때 줬죠, 상반기에. 그죠? 1, 2월 달에. 그러고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표시하고 올라가시오. 그죠? 12년도로 넘어가자고요. 12년도, 여기죠? 이때도 상반기 때 눌림목 주죠? 응? 12년, 4월 달에 꼭지 만들고 눌림목 주죠? 그리고, 눌림목 끝나는, 끝나는 부분은 11월 달 정도에 끝나서 들어 올리죠? 뭐, 눌림목이 이렇게 왔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고 올라갔어요. 자, 8년도, 뭐, 당연히 여러분들 금융위기 때니까 당연히 내려왔겠죠? 2008년도? 2008년도? 뭐, 12월 달까지 내려와갖고, 대선 끝나고, 2009년도부터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2004년도로 가야 되겠죠? 2004년도. 자, 1, 2월 달에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꼭대기 여기 잡고 눌림목 나와서, 그 다음에 올리죠? 그죠? 올렸죠? 그 다음에 2000년도로 가자고요? 2000년도. 자. 2000년도로 가갖고, 여기 2000년도죠? 눌림목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 고점을 못 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 어? 이 전고점을 눌림목 계속 주고, 이때는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려다가 왜 내려왔을까요? 2001년도에. 어? 왜? 자, 2000년도에 대선이 끝나고, 2001년도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2001년도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왜 내렸을까요? 이때는? 왜? 다른 때는 다 올라갔어. 그죠? 보시면 다 올라갔잖아요. 어? 그쵸. 2000년도까지 24년 동안 다섯 번에서 네 번은 올랐는데 한 번은 안 올랐어. 이때가 왜 안 올랐을까요? 2001년도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올리질 못했어. 왜 못 올렸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이때 바뀌었잖아요. 21년도에 20년도에 선거해서 이거를 지수를 땡겼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때, 이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선거 끝났으니까, 올라가다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어?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딴 데는 다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올라갔는데, 왜 이때 못 올렸을까요? 왜 못 올렸어? 기억 못 해요? 아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못 올라갔어? 네, 다섯 번 했는데,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은 올렸는데, 네 번은 올렸는데, 왜 한 번은 못 올라갔을까? 왜? 우리나라 IMF 겪어서 이때 제대로 못 갔나? 우리 이때 월드컵 있었죠? 2002년도에?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하는데 이 경력과 나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오르르크님. 왜 그러냐면 이때 9.11 사태가 터졌어. 나라가 발칵 뒤집었어. 뒤집어졌어. 2001년도에 9.11 사태가 터졌다고. 9.11 사태가 여기서. 9.11 사태.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이때 우리 전 세계가 다 충격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9.11 사태 이후로 이때 오늘도 기분 좋아. 오르쿠니. 이제 기억나죠? 9.11이 있었던 거. 전 세계가 같이 빠졌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쟁 일어난 이후에 올라갔잖아. 그죠? 이때. 그러고 나서 들어 올린 거예요. 9.11 사태가 이렇게 충격을 몇 년간 줬어. 이제 이해가 됐죠? 왜 대통령이 그 됐는데 지수를 못 땡겼는지, 왜 여기서 못 갔는지, 그 이유가, 이 이유가 9.11 사태가 있어서, 사태로 인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2001년 9월달, 9월 11일 쌍둥이 빌딩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못 갔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대통령이 눌림목 다 하고서 이 정거점을 못 들고 뚫는 척 하다가 내려온 이유가 이 당시가 부시였잖아요. 부시 2세잖아요, 부시. 부시가 대통령 할 때 됐잖아요, 이때. 부시. 대통령이 돼서 일단은 조금 끌어당기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조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갈 듯 하다가 이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이유는 왜 이런 이유가 왜일까? 얘네들은 제 느낌인데요. 2001년도 이 9월달이 여기잖아요, 그죠? 9월달, 8월 9.11 사태가 여기란 말이에요. 9월 11일 여기. 여기 저는 알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올라가고 있다가 떨어지면 이해가 가는데 눌림목에서 못 올리고 있다가 이 9.11이 맞이했다는 거는 얘네들도 지수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 그 뜻은 뭐냐, 9.11 사태가 터질 거를 정부나 큰 손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여기서 들어올
얼마든지 여기서 먼저 갔어야 되는지 가든지 여기서든지 여기서 이 정거점을 뚫으러 가든지 그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면 항상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살짝 올라가고 눌림목 당하고 그냥 쭉 빠졌다는 거는 올릴 자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 번이나 있었는데 안 올렸다는 뜻은 뭐냐? 9.11을 터질 걸 얘네들은 알고서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쵸? 다른 애들은 대선 되고 나서 쭉 가든지 위에서 조금 쉬었다가 가든지 이 방식을 택하는데 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못 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냐 이거죠. 이 부분에서. 어? 이게 몇 개월이야? 여기서 올라가든지 여기서 올라가든지 올라갈 시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7월에서 약 2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면 여기서 그냥 쭉 내려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유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유도 없이 여기서 박스를 그린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걸 나올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9.11 사태를 시장은. 그쵸? 아니,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잖아요. 바로 가야지. 대통령이 바뀌었으면은. 대통령이 여기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서. 어? 옷 입었으면 이렇게 올렸어. 그럼 눌리목 주고 다시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시장 원리인데. 횡보하다가 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모습이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정부 측에서나 큰손들은 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차트가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지금 방향성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두 달의 시간이 있는데 에? 안 잡고서 횡보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뜻은 뭐야? 큰손들은 저 당시에 주식을 팔고서 반대 매매 하려고 공매도 치려고 반대로 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입만 뻥긋거리고 응? 정말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은 놈들은 다 필요 없는 인간들이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생각만 하면 뭘 할 건데 당장 굶어 죽어 나가는데 어?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보면 알잖아. 영수회담을. 어?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어린애 아니잖아. 나이가 60인 지금 넘었는데 어린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을.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이거는 알고서 시장을 여러분들 봤듯이 알고서 무너뜨리고 그러면 대선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끌어올린다? 눌림목 주고 끌어올린다? 다 끌어올리는 게 미국 시장은 봤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대외적으로 9.11 사태 같은 게 맞을 게 있나? 아,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자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조종을 좀 보이다가 올라가겠죠? 미국 지수는 다시. 자, 이거는 솔직하게 엔비디아 때문에 이 올라간 효과는 엔비디아 효과가 있다고 AI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거지로 올라갔다고 봐야 돼. 이거는요. 바이든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거지로 올렸다라고 볼수 있는데, 정상적이면 이게 박스가 계속 나왔어야 돼. 얘네들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박스, 옛날에 박근혜 박스 나오듯이, 박스가 계속 길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거지로 올려왔기 때문에 다시 눌림목 조정 받고 그러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바이든 들어서 갖고 주식을 그렇게 올린 게 있다 없다? 올린 거 없어. 바이든 대통령 돼갖고 올린 게뭐 있어? 이거 올렸어, 이거. 자기가 대통령 되고 올린 거부터 뺀 적도 있어, 이렇게. 현재까지 몇 올렸어? 3,100에서 약20%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 현재 바이든이 시장을. 4년 동안. 트럼프는 몇년 올렸어? 몇 프로 올렸나? 트럼프는 볼까요? 자, 16년에 선거 갖고 17년에 대통령 됐어요. 그죠? 2만 포인트에서 3만 천까지 했으니까 얘는 그래도 30%, 뭐야, 50% 올렸어, 50%. 한 번은 지가 올린 거다 토해냈지만 얘는 그래도 50% 올렸어. 그러면 누굴 인정하겠어? 더러워도, 트럼프가 낫다는 거야, 시장에서는. 바이든 부도만. 얘는 20% 올렸고 얘는 50% 올렸어. 누굴 찍어주겠어? 만약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붙는다, 나는 트럼프 찍어.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 왜? 어쨌든 경제는 걔가 끌어 땡겨줬으니까. 지수도 파워 있게 올려줬고. 내릴 때도 시원하게 내리고, 올 때도 시원하게 올려, 얘는. 난 트럼프가 좋아. 말도 많고 막 헷갈리게 얘기를, 시장을 얘기를 했는데, 얘는 차트만 갖고 싸우기 너무 좋아. 자, 바이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